안녕하세요. 자연주의 정신의학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닥터토마토. 오늘 주제는 발달지연이라는 진단이 가진 의미라는 주제예요. 제목이 발달 의사들이 발달지연이라 진단하는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 이제 이런 의미로 해놨어요. 이제 부제는 의사들이 발달지연이라면 자폐가 아니니 안심해도 되는 것일까요? 이런 부제를 달았는데요. 이렇게 비슷한 그 제목의 주제의 강의를 갖다가 얼마 전에 한 적이 있어요. 발달 그 주로 센터나 이런 데서 이제 발달지연이라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 자폐가 아니라고 오해하는데 그건 이제 잘못된 이야기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때 이제 주로 치료사 선생님들이 의학적인 지식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발달 지연이라고 하시는 이야기의 의미는 대체로 자폐가 아니다. 그러니까 경증이다. 경증의 자폐를 그냥 발달 지연이다. 이런 식의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제가 지적해 드렸어요. 그래서 치료사 선생님들이 발달 지연이라는 이야기를 하신다 하더라도 곧이곧대로 믿으면 안 되고 전문적인 진료 과정을 좀 받는 게 타당하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이제 그 다룰 주제는 의사들이 발달지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사들이 발달지연이라고 하는 거는 그 치료사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발달지연이라는 의미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이걸 말씀드리는 시간인데 실제로 이제 의사들이 발달지연이라고 이야기하면 치료사 선생님들이만 발달지연이라고 할 때보다도 더 오해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꼭 짚고 넘어가야겠어요.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발달지연이라고 진단하고 나면 생기는 오해들이 뭐냐면 오해부터 짚어볼게요. 부모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의사가 발달지연이래. 의사가 발달지연이라고 하니까 우리 아이는 자폐가 아니야라는 안도감으로 곧바로 연결시킵니다. 즉 발달지연이라는 진단을 받았으니까 자폐가 아니라는 오해를 하게 돼요. 근데 의사는 그런 의미에서 쓰이는 거 아니에요. 아이가 발달지연이면서 자폐일 수도 있다라는 의미로 오픈된 의미로 발달지연이라는 의미로 쓰는 겁니다. 이게 어떤 건지 이거 좀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근데 환자분들은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자폐가 아니래라는 발달지연이라는 진단을 자폐가 아니라는 진단 이야기로 들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발달지연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아이가 좋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안도감을 쉽게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또 그런 등식도 있는 거죠. 자폐는 불치고 발달지연은 호전이 가능하다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자폐가 아니라는 의미로 발달지연이라는 의미를 쓰는 거다. 아님에도 불구하고 발달지연이라는 진단을 내리면 그냥 자폐가 아니야? 좋아질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의사가 발달지연이라는 얘기 한 다음에 곧바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언어치료하고 감각통합치료를 하세요. 이두 가지 치료를 갖다 필수적으로 좀 권하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의사가 발달지연이라고 하니까 이제 치료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갖다 이야기를 알아듣는데, 언어치료하고 감각통합을 하라고 의사가 오더를 하니까, 이야기를 하니까, 저두 개만 하면 치유가 가능하겠구나라는 믿음이 형성돼요. 그러니까 발달지연으로 권고되는 치료되니까 당연히 치료될 거라고 오인합니다. 그래서 이 발달지연이라는 의사로부터 발달지연이라는 진단명을 듣고요. 언어치료하고 감통을 갖다가 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면 1년이고 2년이고 진짜 꾸준히 정말 쉬지 않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애가 이미 커버려 갖고 근데 차도가 없고 근본적 변화가 없으니까 되게 당황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의사 말만 믿고 했는데 이게 뭐냐 막 이런 식으로 하소연을 하는 거죠. 근데 의사는 사실 발달지연이라는 병명을 쓸때 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듯이 자폐가 아니라는 의미로 쓰는 게 아닙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확정 진단과 추정 진단이라는 의미의 차이를 갖다 이해하시면 돼요. 확정 진단이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려면 빼도 박도 못 한다. 빼도 박도 못 하는 게 그런 병명이 있다라는 의미고요. 추정 진단이라는 거는 가로하고 이제 의증이라는 용어로도 설명이 되는데요. 의증이라는 건 의심된다. 어떤 증세가 의심된다. 하지만 증거는 별로 없다. 그러니까 가능, 그러니까 추정, 뭔 말로 추정이 된다. 뭐 이런 식의 의미죠.
이 의사는 진단을 할때 되면 추정 진단인지 확정 진단인지를 갖다가 되게 그 유념을 하고 진단하게 돼 있어요. 추정 진단과 확정 진단의 차이를 갖다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했네요. 추정 진단은 임상 징후만으로 의심이 가는 증세이지만 아직 확실한 건과 부족한 상태의 진단으로 변동 가능성이 높은 진단이라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오픈해 놓는 거예요, 이게. 확정 진단은 임상적 징후뿐만 아니라 근거도 명확하여 변동 가능성이 없는 상태의 진단. 즉, 빼도 박도 못하게 확진을 갖다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하는 대로 설명하면 좀 이해가 쉬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자분이 두 달간 생리를 안 해요. 그리고 막 구토를 하면서 왜곡거려요. 그리고 배가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세 달째 되니까. 막 이런 걸 보면 누구나 임신을 갖다 가능성을 이야기하죠. 하지만 빼도 박도 못하게 임신이라고 생각은 안 하죠. 검사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진단하는 게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환자가 배가 불러와. 그리고 구토를 해. 임신 가능성이 어때요? 얕아요, 높아요? 매우 높죠. 매우 높아요. 하지만 임신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임신이 의심된다는 추정 진단을 하죠. 예? 그래서 확정 진단은 뭐예요? 뭐 초음파를 봐서 아기가 심장 박동을 하는 걸 확인하면 아기를 확인했으니까, 즉 태아를 확인했으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임신 상태를 갖다 확인한 거죠. 그때 확진하게 돼 있어요. 즉이 확진과 추정 진단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빼도 박도 못할 때 확진을 하게 돼 있어요. 빼도 박도 못할 때. 근데 의사들은 이 자폐라는 진단을 갖다 하기가 되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 확진이라는 진단을 하기가 부담스러워한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 자폐를 확진하게 되면 의사들 현재 통념에 의해서도 의학적 통념에 의해서도 자폐라는 진단을 내리려면 그 아이는 장애가 확정이 된다는 생각이 통념이 들어가 있어요. 즉 자폐 확진 이꼴 장애 진단이라는 고착된 결론으로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진단을 내리는 거냐? 발달 지연이라는 진단을 내리는 거예요. 발달 지연이라는 진단. 발달 지연의 정확한 병명은 코드가 이제 R620 코드로 되어 있고요. 정상적 생리학적 발달 단계의 지연이다. 뭔지 모르지만 정상적인 발달 수준보다 지연 느린 게 있다. 얘가 3살이면 3돌 되는 아이가 이 정도 발달했는데 그거보다 못한 게 있다. 발달 지연이 있다. 말이 느려요? 언어 지연. 얘가 발달이 느려요? 발달 지연. 이건 너무 명확한 거거든요. 이거는. 이거는 추정이고 의심되고 이거 할 필요가 없잖아요. 빼도 박도 못하게 애가 느린 걸 지금 육안으로 금방 확인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발달 지연이란 진단을 선호하는 거예요. 선호하는 거예요. 예? 현재 발달이 느린 상태만으로도 확진이 가능하니까. 이 발달 지연이란 진단을 내린다는 것이 자폐라는 확진을 갖다가 기피하면서 발달 지연이라는 병명을 쉽게 택하는 거예요. 저도 아이가 자폐라는 그 추정 그 상태가 되게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어린 경우는 그냥 그 발달 지연이라는 병명으로 차트에 기록하기를 갖다 좋아합니다. 이렇게 해야 어떤 법률적 문제도 생기지 않고 되게 그 안정된 진단이 이루어지는 거죠. 빼도 박도 못하는 상태를 갖다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이제 꼭 장애 수준에서 진단이 내려지는 게 아니거든요. 요즘은 이걸 조금 더그 금방금방 진단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직도 멀었어요. 그냥 장애 수준이 아니라도 진단이 가능한 병명으로 이게 확장이 된 건데 아직 그런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의사들이 자폐란 진단을 갖다가 확진하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발달 지연이라는 병명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자폐란 장 그리고 비고란 안에 씁니다. 뭐라고 쓰냐? 상기 병명은 이후 치료 과정에서도 변경될 수 있다라는 즉 자폐로 진단될 수 있는 가능성을 오픈된 병명이에요, 이게. 발달지연이라는 게. 그러니까 의사는, 자폐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데, 하지만 확진하기는 뭔가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현재 병명이 명확한 발달지연이라고 진단하자.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의사가 왜 확진을 기피하는 몇 가지 이유가 몇 가지 더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가. 요거 몇 가지 더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가장 흔한 건 나이가 너무 어려서요. 36개월 미만의 애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자폐 확진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이거는 이 자폐가 확진이 되려면 36개월 넘어서 확진하고자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게 나라마다 좀 추세 차이는 있지만
이게 조기 진단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현재 서울대를 중심으로 해서 조기 진단을 하는 경향이 좀그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서울대를 제외하고는 아직도 36개월 미만의 아이들한테 자폐라는 확진을 내리는 걸 정말 정말 기피해요. 자폐 경향성이 있는데 자폐하고 비슷한데 이런 식의 말로 흘려버리고 발달지연이라는 코드를 줍니다. 이게 나이가 너무 어려서 얘가 진단했을 때 의사는 그런 부담이 있는 거예요. 진단했는데 치료해서 좋아지면 어떡하나, 나중에 다른 시기에 변화가 나타나면 어떡하나 하는 부담이 있다 보니까 너무 명확한 발달지연의 병명을 주는 겁니다. 근데 이건 좋은 진료 태도라고 볼수 없어요, 현재로.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애매한 거예요. 의사가 볼때 자폐인지 아닌지 너무 애매한 거야. 그래서 이게 추후 관찰이 필요한 거예요. 예? 추후 관찰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또 1, 2번이.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심리적인 것도 낀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자폐가 맞긴 맞지만 개인 소견만으로 자기가 관찰해서 진단을 내리기엔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게 무슨 경우냐면 현재 자폐를 진단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그냥 의사가 관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무슨 무슨 검사했어요? 카스 검사했어요? 엠챗 했어요? 에이도스 했어요? 뭐라고 막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100% 정확한 검사법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어떤 객관화하거나 편리성을 주기 위한 검사법이지 현재 정확한 진단법은 의사가 관찰하게 돼 있어요. 관찰. 관찰에 의한 진단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주관이 개입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부담스러운 거예요. 혈액 검사를 한다든지 엑스레이를 찍는다든지 어떤 객관적 검사를 통해서 빼도박도 못하게 자폐라는 진단을 못하니까 이 자폐라는 진단을 내리기가 의사한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개인 소견만으로. 그래서 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네 번째는 자폐가 맞아 보이지만 확진을 해도 치료는 감통이나 언어만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의사가 아 자폐라는 게 맞아 보여. 응? 맞아 보여도 자폐라고 진단했을 경우하고 발달지연이라고 진단했을 경우 치료 방법이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의사가 이해할 때는. 자폐라고 진단해도 언어 치료를 해야죠. 감각통합해야죠. 발달지연이라고 진단해도 언어 치료해야죠. 감통해야죠. 뭐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구태여 이걸 갖다 자기한테 부담이 가고 막 환자한테 절망감을 주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는 진단을 내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환자 의사 입장에서 어차피 치료해야 될건 똑같으니까 행동이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확진을 해도 치료 방법이 똑같으니까 확진을 자꾸 기피하는 경향이에요. 다섯 번째는 어느 정도 심리적 경향이 껴 있는 건데 부모들이 특별히 장애 진단을 원하지 않으니까. 부모들이 장애 진단을 원하는 경우를 갖다 강력하게 얘기하면 장애 진단을 내려줄 거예요. 근데 장애 진단을 원하는 부지 않는 부모들이 훨씬 많아요. 나이가 어린 경우. 그러니까 진단을 갖다 기피하는 겁니다. 자, 이러저러한 이유로요. 여러분들이 내 아이가 자폐가 아닐까? 의사한테 확인하러 가잖아요. 의사도 똑같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이 아이 자폐 가능성이 많아. 자폐가 굉장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이런 생각을 하지만 확진을 갖다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기피하는 거예요. 나이가 어려서 아니면 애매해서 아니면 개인적인 주관으로 진단을 하기에 그게 심리적으로 쫓기는 거예요. 부담스러워서. 그리고 현재 존재하는 검사법들이 되게 불투명하고 불안정하니까. 예? 그러니까 자꾸 발달지연이라는 안정된 진단명을 내리는 겁니다. 결론으로 말하면 여러분 발달지연이라고 당신 여러분들의 아이한테 진단을 내리는 게 자폐가 아니라는 진단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안심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꾸로 물어봐야 돼요. 발달지연이라는 진단을 받으면 자폐 진단 가능성이 절대 없는 안정된 진단명인지를 갖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물어보세요. 절대 아닙니까? 절대 아닙니까? 그럼 의사는 절대 아닌 게 아니라고 오히려 자기가 생각하는 걸 거꾸로 말할 거예요.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해 드릴게요. 의사들이 발달지연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발달지연하고 달라요. 치료하면 금방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발달지연이 아닙니다. 예? 자폐적 경향이 굉장히 농후해도 의사들은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발달지연이라는 병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말하는 발달지연 때 여러분은 거꾸로 확인해 들어가야 돼요. 자폐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이런 이유 때문에 일반 병원이나 일반 의료원에서 발달지연 진단을 갖다 받지 말라고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서울대병원에서 받은 이렇게 나이가 어려도 정확히 진단하는 경향이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으니까 서울대에서 진단을 받도록 하시고요. 제가 확인했던 바는 경상도에 부산대병원에서도 그 에이도스 검사를 통해 갖고 진단을 정확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상도 분들은 부산대 병원 가서도 진단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고요. 발달지연이라는 진단을 갖다 받은 이후에 자신의 아이가 자폐가 아니라는 생각을 갖다가 끌고 가시면서 오해를 갖다가 불필요하게 안심을 하지 마시고요. 정확한 진단을 다시 받도록 하세요. 그래야 하고 정확한 치유를 갖다가 집중적으로 해야 아이가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